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더불어서 주가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아톤입니다. 이 핀테크 보안 업체인데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했습니다. 예, 통신 3사와 함께 출시한 사설 인증 서비스인 패스의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두달새 주가는 20% 이상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에 12월에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패스의 누적 발급 건수는 현재 3천만 건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객이 본인 확인을 위해서 패스를 이용하면 건당 수수료가 아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발급 건수가 연말에는 3,400만 건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추이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달 들어서 LIG 넥스원은 1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주 잔액이 올 들어서 2조 원 넘게 급증했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를 5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IBK 증권 측에서는 환율 효과와 원가율 개선이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서 방위력 개선 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오랜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2일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국내 증시의 심리 개선에 가격 매력이 부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한 우려도 좀 과도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와 좀 메모리 사이클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예전보다 좀 단축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 우위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권 추세 반전 판단도 좀 이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셀트리온인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화이자가 이 백신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과 유럽 쪽에 진출이 임박한 상황이다라는 뉴스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죠. 레키노나가 내달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부터 이르면 4분기부터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앞서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매 치료 패치제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까지 모두 주가 추이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